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이야기 작법 방송 궁극의 캐릭터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교수이자 웹툰 작가인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잘 지내셨나요? 궁극의 캐릭터가 저 때문에 한번 펑크가 나가지고 아프셨으니까요. 네, 많이 아프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대국적으로 제가 아픈 뒤에는 유승진 작가가 아프셨고 지금 네, 현재는 김태원 작가님이 아프고 계십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아프지 저만 마십시오. 멀쩡하네요. 홍란진 선생님. 아 맞다. 저도 다락지 한번 났었어요. 아 맞다. 그렇지. 이렇게 웹툰스쿨은 병마와 싸우는 와중에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빨간 책방 스튜디오에 모여 앉았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근황 대신에 돌발 질문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근황이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봤자 유승진 작가는 새로 나온 게임 얘기할 거고 네, 지금 레드 데드 리뎀션 하고 있고 알고 있고 김태관 대가님은 이제 또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저와 홍쌤의 근황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근황 건너뛰고 돌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우 작가님께서 오늘 스튜디오 안에 같이 앉아 계시죠. 인사할래요?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돼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근황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열심히 클래식의 무한한 바다의 세계에서 네, 헤엄치고 있습니다. 빠져 죽기 직전이죠. 왜냐하면 멋진 만화 미세 만화 주의보가 왜 네, 도전 만화에 있지? 왜? 그 만화가 왜 도전 만화에 있을까? 여러분 빨리 위쪽으로 꺼지게 좀 봐줘요. 미세 만화 주의보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훌륭하죠. 띵작. 네, 최근에 3cm 토끼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 매우 진행 매우 기대하고 있고. 죽은 다음에 유명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래요. 아무튼 네, 계속 힘내주십사.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웹툰스쿨 듣는 분은 공민우 작가님 응원 좀 해주시고. 응원. 응원했습니다. 오늘의 궁극의 캐릭터의 메인 이벤트는 김태권 작가님이시죠. 와, 앞으로 하죠. 감기약에 취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취중 개그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네. 오늘 저분이 가져오신 인물에 걸맞는 돌발 질문을 공민우 작가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자, 돌발 질문. 빈센트 반 고흐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살아생전에는 철저하게 괴롭고 죽은 다음에는 존나 유명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과연 나는 살 것인가? 홍란진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노노노. 네, 저는 아주 평범하고 네,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게 은신하고 은폐하면서 눈에 띄지 않고 최대한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네,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엄청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냥 평범하게 그리고 막 이렇게 높낮이가 막 있지도 않고 평범하게 이렇게 일자로 리니어하게 그냥 쭉 기복 없이. 네, 기복 없이. 인류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다니까요. 아유, 괜찮습니다. 아, 그쪽은 난 욕망이 없다. 그러고 나서 다시 태어나죠, 뭐. 아, 2회차. 네. 2회차 플레이. 뉴 게임 플러스. 2회차도 계속. 어떻게 하면 계속 한 10회 정도를 리니어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요? 유승윤 작가님은요? 저도 그냥 살아서 좀 더 편한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제는 근성 부릴 나이도 아니고 우리가 나이대가 네, 이 질문을 하기에는 맞아요. 지병을 조금 잔주, 맞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만약 20대 때라면 그렇게 불꽃처럼 살다 가야지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네, 저는 안네요. 김태권 작가님 어떠세요? 아, 근데 제가 준비해온 질문이 아닌데 진짜로 돌발 질문인데 너무 여기에 준비된 답을 어느 책에서 본 게 있어요. 아, 그렇다면 오늘 본편에서 김태권 작가님의 정리된 답을 들을 수 있겠네요? 아니, 지금 답부터 말씀드려도 돼요. 두 가지인가요? 아니요, 그럼 저부터 할게요. 예. 저는 싫습니다. 진짜요? 20대 때는 좋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똑같은 질문을 20대에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때 너무 괴로운 삶이었고 가난했고 이미 그러고 있는데 뭘 이러고 그런 마음이 좀 있죠. 그러나 지금은 싫어요. 지금은 행복하게 살다 죽고 싶어요. 만화 규장 가게에서 이름을 지어주세요. 자, 이제 김태원 작가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본편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약간은 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솔루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본 게 있어요. 거기 그 영국의 어떤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은 테이트 모던 갤러리 있잖아요. 영국 현대 미술. 네. 그러니까 사실 영국에서 현대 미술관 그걸 했으면은 세계 현대 미술의 그거를 이제 그쵸, 다 20세기 미술을 주름 잡던 양반인데
이 사람이 젊은 작가들한테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네네. 가가지고 강연을 한 내용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시작할 때 한마디하고 끝날 때 한마디를 했는데 시작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어디 그러니까 다들 예술가는 배고프고 쫄쫄 굶으면서 혼자서 어디 골방에서 뭘 만들어서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술가로 저도... 성공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 다만 25년이 걸릴 뿐이다. 아~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은 반고흐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반고흐의 삶은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라고 하면서 강연을 시작을 해요. 흥미진진해. 재밌다. 그래서 강연을 쭉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이 뭐냐면은 반고흐가 만약에 일찍 죽지 않고 80세까지 살았다면 무지하게 돈을 많이 벌고 무지하게 피카소 같이 똥똥거리면서 살았을 것이다. 피카소 같이 그렇죠. 피카소는 일찍 죽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그렇기도 하고 피카소는 좀 얕기도 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맞아 맞아. 비즈니스맨으로서도. 네. 아, 되게 멋진 말인데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 얘기를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역시 오래 사는 게 장땡이야부터 해서 뭔가 좀 좋은 솔루션이 아닌가. 오래 사세요, 김태곤 작가님, 손진 작가님, 이종문 작가님. 보통 이제 김태곤 작가님처럼 얇으신 분들이 오래 사시잖아요. 골골 80이라는. 그렇지, 골골 100세. 사자성어. 골골 100세, 골골 100세. 20대 때부터 제가 올인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 나도 네. 골골 100세 해야지. 저는 되게 잔병이 많아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장수하겠구만. 죄송합니다. 자, 유선희 작가님 굉장히 조용해지셨어요. 아, 저는 일단 저도 오래 살지 않을까. 예. 왜요? 예. 또 허벅지가 굵어가지고 각자의 근거를 갖고 있다. 홍 쌤은 스스로의 수명을 추정하십니까? 저는 진짜 오래 살 것 같아요. 다들 난리났네. 다들 그냥 희망사항. 다음 세기까지 갑시다. 120세까지. 괜찮네. 이제 우리 때는 아마 그렇게 가능하겠죠. 도배 네. 도배하면 사는 거지 뭐. 도배 도배. 도배는 다 하잖아 이사할 때. 네. 저는 이제 네, 욕을 많이 먹어서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넷 중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어봤고 아 오래 살지 않을까 슬퍼지네요. 자, 숙연해집니다. 근데 방금 전에 김태원 작가님 해주신 말씀이 진짜 흥미진진했어요. 근데 진짜 준비한 얘기 아니에요. 진짜 국민우 PD님이 돌발 질문을 하신 거라서 진정한 돌발 질문이었죠. 네. 오늘의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궁토는 예고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 심지어 뭐 원고도 없잖아. 원고는 팟캐스트 중에 제일 수준이 높을걸요?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김태곤 작가님께서 네. 막 필사본처럼 어떤 그 메모장을 갖고 오셨는데 거의 책 수준이에요. 저거 갖고 싶어요. 엄청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써도 만화가 안 나오니 뭐 할 말이 없죠, 제가. 근데 그 책으로 그냥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진짜 그대로? 대단한 연습장이다. 그렇죠. 저 노트는 뭘까? 와, 너무 궁금해요. 오늘 가져오신 그 노트는 뭔가요? 아, 그 플롯 분석하고 캐릭터 분석하는 옛날에 쓰던 노트인데요. 이거는 이해 2002년인가 2003년인가 이해 이런 걸 한 세 권 정도 썼었어요. 세 권이요? 네. 앞에는 좀 비어 있습니다. 저번에 칼렌더라서. 예. 저번에도 이거 가져오신 적 있잖아요. 저기 예, 예. 그 초밥방 얘기하시면서 더 파이팅 얘기하시고 그 시리즈입니다. 네, 오늘 저걸 가져오셨다는 것은 이제 반고흐에 대한 캐릭터 분석을 하면서 저거 쓰실 일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와, 진짜 대단하세요. 기억이 안 나니 커닝을 해야죠. 예. 글씨도 진짜 예쁘시고. 자, 오늘은 반고흐의 캐릭터, 예. 궁극의 캐릭터를 반고흐를 통해서 작가 혹은 작가 지망생들이 캐릭터에 대해서 지평을 넓히고 인식을 넓히는 시간인데 오늘은 그 프리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반고흐입니다. 빈센트 반고흐. 김태권 작가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의 캐릭터 고흐편. 아니 뭐 잡고 있습니다 마이크. 네. 예. 넘긴다고 하셔서. 아니 사실은 저번 시간에 이종범 작가님이 너무 재밌게 달래주셔가지고 유나바 뭐 예 그래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아무튼 빈센트 반 고흐 얘기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네. 일단은 저는 사실은 궁극의 캐릭터기는 하지만은 플롯으로 이 사람한테 접근을 했었고 좋습니다. 그 플롯이라는 틀거리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관찰하거나 예. 구조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많은 작가들이 하는 작업이죠.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단 플롯 위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 윤태호 작가님이 좀 그런 면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한 인물의 생애를 예. 표로 만들고 플롯화시킨 시선으로 그 인물을 다시 보면 예. 좀 이렇게 사건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네네. 조금 덜 강조할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 순대로 따라가면 다 재밌는 사람이 있고 맞아, 맞아. 원래도 재미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원래도 재미없게 80살, 100살, 120살까지 살자라는 게 지금 이제 네, 저의 목표죠. 남들이 내 인생을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지 못하게 만들지 마. 그렇죠. 뭐 남 좋은 일 해줘서 뭐 합니까? 내가 좋아야지.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사후 저작권이라는 게 또 그럼 내가 먹고 내가 먹을 그쵸, 것도 아니고. 그럼요. 아무튼 그래서 예, 아무튼 그래서. 판고흐에 대해서 옛날에 플롯으로 접근을 해서 재밌는 것을 몇 가지를 봤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자면은 네네. 제일 이 사람하고 비슷한 캐릭터는 미스터 초밥왕의 쇼타. 쇼타. 그리고 더 파이팅의 일보. 일보. 이런 사람들이 플롯상으로 빈센트 반 고흐랑 가장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어요. 진짜 제가 신선하잖아요. 신선해요. 그 진짜. 소년 만화의 주인공 반 고흐. 이름이 반 고흐인데 소년 만화 주인공이야. 신선한 접근입니다. 반 고흐. 옛날에 그 청경 선생님 작품. 아, 네네. 오디션에 나오잖아요. 네. 소년 만화 아무튼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편안하다고 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이미지랑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반 고흐의 이미지는 다들 알죠. 이미 거의 밈화되어 있잖아요. 가난했고 정신착란이었고 불행했고 뭐 그런 느낌으로 고착화돼 있고 뭔가 또 불행하고 이런 처절했다는 느낌? 사람들이 딱 떠올리는 예술가의 상이 뭐 베토벤, 모차르트 이렇게 몇 개 유형이 있잖아요. 네. 천재 그런 모차르트, 뭐 베토벤, 반 고흐 이쪽은 약간 좀 그쵸? 비운해. 그런 거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밈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고흐흑 그런 밈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있나요? 아, 모르셨어요? 아, 지금 유승진 작가님이 아, 그런 게 있나요? 하는 게 더 웃겼어요. 아니, 저 그 바하하 고흐흑 그거 있어요. SNS. 아, 그런 게 있군요. 바하 추상화 중에 웃는 얼굴 하고 있고 고흐 추상화 중에 우울한 얼굴 붙여놓고 바하하 고흐흑. 너무 웃긴다. 고흐흑가 배우신 분들 아, 제가 만든 유머가 아니라서 웃어주셔도 저한테는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즐거우실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요.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네네. 아깝습니다. 제가 만든 걸로 할 걸.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고흐의 반 고흐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는 그 조용필 선생님의 킬리만자로 F범이죠. 그렇죠. 고흐란 네. 사나이도 나보다 있었는데. 나보다 외롭게 살다가 반 고흐란 사나이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죠. 아, 고흐라는 사나이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뭐 그렇게 외롭게 살다 간 거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되게 외롭게 살다 갔을 수도 있는데 친구가 많았어요. 친구가 많고 사실 무엇보다도 제일 재밌다고 하긴 그렇죠. 무엇보다도 제일 흥미로우면서도 처절한 부분은 도와주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요? 보통 우리는 그 동생 떼오 예. 태오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그 태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착한 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 태우 아, 때문에 네, 태우 때문에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지금 되게 계속 진짜, 예, 뭔가 반전이에요. 계속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형을 위한 이런 계속 집안에서도 그렇게 막 처음부터 미워하고 그랬던 거 아니고 그림 그리지 마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게 되게 사연을 보면은 흥미롭습니다. 흥미롭다고 하면은 진짜 아까 말씀 나왔지만은 남이 보기에 흥미롭기엔 본인은 참 괴로운 거죠. 네. 막 너무 그 다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였잖아요. 태호가 유일한 지지자였고 고흐 본인은 친구가 없었고 고갱 이런 룸메이트도 빡쳐가지고 나가고 맞아. 그런 웹툰 작가 같아요. 작업실 깨지고 막 그렇죠. 부천 작업실 부천으로 갔다가 작업실 깨져가지고 파주로 갔다가 막 이런 느낌인데 괴팍한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지금 계속 상식을 벗어나는 말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게 낫겠죠. 시간 순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방고흐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려고 해서 이래저래 할 때 어디부터 시작할까가 참 고민이었어요. 네네네. 어디부터 시작할 지금 그걸 고민을 몇 년을 하다가 결국 못 그리고 예, 노트만 몇 권 남겼는데 지금 일단은 뭐 말씀으로 드린 거니까 그냥 처음부터 시작을 하죠 뭐. 네네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원래 목사님 아들이었고요 네덜란드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때는 별로 없어요. 네?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네덜란드 이름이기 때문에 발음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교육부 표기 한국어 표기법에 따르면 네. 표준 한국어 표기법에 네네. 따르면은 핀센트 판 호흐라고 해야 됩니다. 핀센트 판 호흐요? 네. 아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이제 잘난 척할 수 있다. 그러게요. 판 호흐. 근데 이제 실제로 들으면은 V 발음으로 하는 거는 약간 비슷하게 하고 네덜란드 발음이 또 한국말로 옮겼을 때 딱 그렇게 한국어로 나오지 않거든요. 되게 희한한 발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빈센트하고 파는 빈센트 반하고 약간 비슷한데 고흐 부분을 호흐라고 하는 건 이제 복구 목소리 허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히든크. 히든크 조금 다를 것 같지만 아무튼 약간 예. 토할 것 같이 하면 되나요?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고흐가 홍남주 선생님 믿으시지? 아닙니다. 고흐가 나중에 그래서 실제로 파리에 가서 활동을 할 때 서명을 그림 밑에 전부 빈센트라고 해서 우리가 빈센트라고 부르는 게 고흐 발음을 못하니까 프랑스 애들이 아~ 그래가지고 고그 고그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은 좋은 뜻이 아니라서 프랑스어로 아~ 그래서 너네들 그러면은 뱅쌍은 알지 해가지고 빈센트라고 쓴 거예요. 아 그렇군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뱅쌍 반 고흐가 된 거죠. 네. 아, 또 프랑스어로 또 네, 빈센트는 아니었죠. 뱅쌍 반 고흐. 그러니까 뱅쌍도 사실은 교육부 표기 발음이고 파리 아. 발음으로는 방성에 가까울 오. 거고 남부 프랑스로 가면 이제 뱅쌍에 좀 가까울 텐데. 아, 너무 멋있어. 저 뿜뿜하는 지성. 어, 완전 와, 멋있어. 이름 하나로 이렇게 지성이 뿜뿜하다니. 그러게. 네덜란드 우치도록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쯤에서 캐릭터를 바꿀 생각 없으세요? 웃긴 쪽 말고 그냥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지식이 매력 뿜뿜인데. 방성에 가깝습니다. 아예 얄미운 쪽으로 해가지고 안경장 명탐정 코난 같이 나비넥타이하고 뭐 이런 거 할까요? 안경 이렇게 올리면서 어울리세요. 어울리는데 사실 그건 말이죠. 그러면서 아무튼 네덜란드 출신이라 이거죠. 예. 그래서 네덜란드의 대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나중에 이제 그 얘기도 좀 이따 드릴 텐데. 뭐 베르메르라거나. 그러니까 렘브란트를 무지하게 좋아하죠. 렘브란트는 아무튼 고흐는 태어날 때 어릴 때부터 뭔가 우울한 그늘이 있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런 쪽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로 나오는 얘기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과장하는 거는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 형이 원래 태어났다가 죽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줬던 빈센트란 이름을 돌려쓰기로 다시 썼다. 그래서 나중에 어릴 때 같은 이름의 죽은 형이 있다는 사실이 스트레스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꼭 그럴 것 같진 않고 그러게요. 그냥 끼어 맞추고 이름이 중고였을 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쪽은 비슷한 이름 많잖아요. 그쵸. 할아버지 이름 똑같이 또 쓰고 예. 물론 뭐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뭐 예. 완전 없을 얘기는 아닌데 그 과장하기 참 좋은 스토리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 말씀도 그렇지만은 고흐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나보다 더 우울하게 살다간 고난 사나이도 있었는데 외롭게 다녀서 우울한 이미지를 자꾸 씌우려고 그러는데 안 그렇게 봐도 충분히 흥미롭고 그러니까 격투 만화의 주인공 같은 인생이란 거죠. 네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런 일화를 과연 그렇게 어릴 때 죽은 형의 이름으로 불려서 어릴 때부터 죽음이 가까이 있었고 이게 나중에 자살을 이르게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가 맞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후적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예. 맞추고 싶을 때는 예. 참 좋은 쓰기 좋은 어떤 그쵸. 부분이긴 하죠. 또 막 마케팅된 그렇죠. 해석함으로써 훨씬 더 영웅적으로 보이거나 그쵸. 어릴 때부터 네. 우울했고 나는 그래 태어날 때부터 우울했어 예술가적 기질을 네. 타고났고 그래서 안 그런 얘기를 최대한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안 그런 쪽을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이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잘 살던 사람이 다 때려치우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뭐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좀 있는데 그렇죠. 중간에 이런저런 방황하고 실패하고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 상당히 잘 나갔어요. 처음부터. 아 그래요? 네. 그림으로요? 인싸였어요? 아니에요. 처음에 완전 인싸였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요?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 생활이 우리가 그냥 회사에 적응 못해서 나왔다라는 식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적응 못할 회사가 아니었어요. 어떤 회사였길래요? 어떤 회사냐면은 집안 회사였습니다. 아 패밀리 비즈니스. 네, 가문의 회사였고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그 다른 어른들이 하는 집안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고흐를 젊은 20대 때인가 이 사람을 런던 지점장으로 내버려요. 되게 어울리지 않나? 인싸 고흐 지점장. 인더 런던. 인더 런던. 그리고 태호도 이제 그때 같이 거기서 뽑아서 보냅니다. 파리 쪽으로 보냅니다. 둘 다 인싸였군요. 그게 어떤 사업이었냐면은 미술 거래상이었어요. 태호가 그 일을 계속했죠. 네. 그래서 그 집안이 유럽에서 제일 가는 제일 잘 나가는 미술 거래상 회사였어요. 미술 거래 회사. 미술품도 자연스럽게 네. 많이 봤겠네요. 재밌다. 그 네. 대기업의 회장 아들 고흐 실장님. 본부장이죠. 런던 실장님. 런던 본부장. 런던 본부장. 실장. 본부장님. 벌써 이미지가 되게 다른데? 그러게요. 게다가 그때 하던 사업이 미술품 거래였고 그러니까. 이 집안 회사가 꽤 잘 나가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고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시절에 그 이전에도 미술을 보는 눈이 다 있었다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이미 뭐 거장 그림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때 인상주의에 제일 영향을 준 사람들의 그림이 영국에 있었는데 네. 모네도 사실은 인상주의를 한 걸음 더 나가게 된 게 전쟁 피해서 영국에 피난 갔다가 거기서 이제 터너하고 콘스타블 그리고 왔어 네. 그러면서 이제 한 건데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을 다 본 거죠 이미. 그리고 그때 그림 연습을 하던 것들도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그때부터 그림에 관심이 있었어요, 있었구나. 이미. 사실 그때가 되게 네. 지금 이런 느낌이면 전부 고흐에 대해 알고 있는 상식이 반대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연습장을 나중에 발견했는데 막 겁나 모해한 거 그리고 있는 거 아니야? 고흐인데 막 연습장에 다 막 미소녀 그려지고 막 이제 그랬을 것 같아.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은 실패한 젊은 화가였던 히틀러가 젊을 때 그린 그림보다 훨씬 잘 그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진짜 그림 못 그렸기 때문에 의문의 패배 히틀러. 또 이 김태원 작가님이 또 히틀러 전문가죠. 네. 전문가는 네. 아니고요. 제가 아는 최고의 네. 전문가십니다. 히틀러의 그림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궁금합니다. 그렇게 못 그렸어요? 그 건물은 되게 열심히 그렸는데 네. 인체가 안 됐나? 배경만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의 사이코스러운 점이 있어요. 사람 같은 건 정말 못 그려요. 그 사람 배경맨 출 배경맨하면 딱이네. 그렇죠. 스케치업만 하고. 톤 깎고. 뭐. 진짜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묘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네. 아니 전 뭐 듣기로는 알기로는 이제 뭐 뒤에 10년 뭐 그림 빠싹했다 이런 맞아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앞에 밑밥이 다 깔려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갑자기 눈이 트인 게 아니네. 고흐에 네. 대한 얘기로 돌아온 거죠 지금. 네 그치? 지금 갑자기 고흐. 갑자기야 고흐. 고흐 히틀러보다 잘 그렸다는 고흐. 그렇지. 앞부분에 연습을 네. 많이 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는 것과 다르게. 그러니까 보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한 것보다 스케치가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그림에 대해서 완전히 문 닫아놓은 사람도 아니었고 아. 애초에 다루는 게 그 시대 미술 작품들하고 그 유럽에 있는 미술품들을 다루는 회사에 있었고 거기서 지점장이었고 그러니까 어떤 연구자의 약간은 과장된 주장에 따르면은 아마 그쪽 집에서 따로 아들들이 있는 집이 아니어가지고 삼촌이나 그쪽 사람들이 고흐나 빈센트나 테오를 후계자로 키우고 싶었을 거다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외국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뭔가 만화 편집자 하다가 만화가로 그러니까. 유통사의 지점장 외부 담당자였다가 네이버 웹툰을 그리는 그런 느낌이군요. 그러니까 그냥 담당자도 아니고 외국 지점장이니까 그러네요. 꽤 괜찮은 자리였죠. 중요한 건 다 봤던 거죠. 실장님 그때가 20대인가요? 20대 때 아마 그렇 20대였어요. 젊은 본부장 20대의 고흐. 네. 짱이다. 멋있다. 진짜 인싸. 근데 인싸죠. 네. 그때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진짜 그때에 인싸. 대한 얘기는 별로 없는데 네네.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경력이 끊깁니다. 거기서 다 그만둬요. 그게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주위에서 흔히 보는 경우이기도 하고 여기서도 약간 정신적인 불안감, 방황 이제 그런 거를 엿볼 수는 있는데 갑자기 종교에 꽂힙니다. 종교요? 네. 아버지가 목사여서 어릴 때부터 익숙했을 텐데 갑자기 막 종교에 꽂혀가지고 보통은 부모가 목사님이면 잘 안 하는데 안 하는데 세습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면은 나는 헤비메탈을 해. 닭을 바치고 막 그러잖아요. 잭블랙 영화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 사람은 갑자기 영국에 가 있다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정들은 있는데 믿을 만한 거는 없고 뭔가 또 이야기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연의 상처를 안고 그런 건 아니겠느냐 하는 식의 것도 있는데 실연의 상처를 안는다고 다 목사 된다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기서는 제 주위에서도 갑자기 종교적 열정에 사로잡혀서 연락 끊기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아 저도 그제 주변에 좀 있는데 약간 좀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워낙 진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알고 싶다 알고 싶다거나 뭐 구도자로서의 면모가 좀 섞여 있는 캐릭터들은 어느 시점에서 종교 쪽으로 빠지는 것도 윌리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원래 종교 쪽으로 그렇게 해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아주 정상적인 인싸에서 조금 벗어난 아웃사이더 정도였죠.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정상적인 인싸 느낌이에요. 계속 그죠? 예. 그리고 네덜란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아빠 저 목사가 되겠어요 했더니 집에서 안 싫어합니다. 집하고 사이가 나빴을 것처럼 되는데 그건 나중 일이에요. 근데 들으시다 보면은 야 아들놈이 저러면 나라도 진짜 약간 그 생각이 드실 건데 아빠한테 목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다고 이제 도와준다고 하고 여러 가지 공부도 시켜줬죠. 동종업계로 들어오는구나 말해. 그랬겠지 뭐. 아니 뭐 일단 목사가 누가 목사 되겠다는데 말리겠어요. 그렇죠. 예. 본인도 목사시고. 그런데 고흐가 하다가 뭔가를 깨닫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 신학 쪽에 잘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돼요. 신학 공부에. 그러니까 특히 또 하려면은 고대 히라버를 해야 되는데 히라버 쪽이 잘 안 풀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히라버. 예. 그래서 목사 시험을 봐도 붙을 자신도 없고. 아, 그럼 실제로 그 히라버와 예. 라틴어와 예. 이걸 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신약 성서가 원문이 히라버이기 때문에. 아. 예. 그때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그거 다 해야 돼 목사가 되나?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그런데 아, 원래라는 말이 나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네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무튼 그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하는 분들 꽤 많으세요. 예. 일단 김태화 작가님 본인도 하시잖아요, 히라버. 그러니까 아무튼 고우가 이제 그걸 하다가 시험 성적이 근데 원래 못했다기보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워낙 어학의 천재들이 많다 보니까 아~ 거기서 시험 보려니까 힘들었겠죠. 기본적으로 네덜란드 사람들은 네. 여러 개의 언어를 안고 사기 때문에 언어적 감각이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현대 네덜란드에서 몇 년 전에 나온 설문조사 봤더니 이계국어를 하는 사람이 일단 90%가 넘어요. 네, 거기는 뭐. 거기서 이계국어라 그런 거는 말로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섞어서 쓰는 거지. 여기도 이제 남한어랑 북조선어. 아니. 그런 느낌인가요? 가지고는 힘들죠. 그런, 경상도 아, 방언 뭐 이렇게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데서 이제 해가지고 그걸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방향을 약간 틉니다. 네. 전도사를 몇 년을 하면은 목사를 한다. 아. 이제 그쪽으로 해서 전도사를 가기로 합니다. 일단 어시부터 시작해서 작가가 되자. 그래서 전도사로 가서 탄광촌에 가서 전도하는 걸 시작을 해요. 네네. 여기서도 이 사람이 너무 진지한 사람이다 보니까 원래 목회자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그 대상하고 자기를 동일시하고 가까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안 되죠. 네. 상담자와 목회자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돼요. 그렇죠. 거리 두기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익숙한 그의 모습 중에 진짜 리얼한 거 한 가지는 그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리 두기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네. 내가 니고 니가 나 아이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성서에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그 거기서 가난하게 살면서 학대받고 있는 탄광 노동자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쪽에 그냥 폭 빠져가지고 거기서 거의 뭐 노동운동가처럼 살고 탄광노동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삽니다. 되게 재밌다. 정말 재밌다. 네. 지금 이미 청취자분들 멘붕일 것 같아. 진짜요. 내가 알고 있던 고흔은 어디 갔나. 근데 노동운동가라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사회주의 노동운동가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이제 그 현장주의. 네. 현장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너무 그러는 바람에 교단에서 너 전도사 하지 마. 그러려면 그래가지고 못하게 돼버리죠. 그 정도로 또 안에서도 문제가 되죠. 일단 지금 플롯적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되게 흥미진진한데 그 지점이 한 가지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굉장히 진지한 캐릭터였다는 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인싸였고 잘 나가는 회사 가족 기업에서의 본부장까지 했는데 그건 그냥 이제 겉에 지점장이죠. 지점장. 예. 그거 이제 겉에 어떤 그 겉모습이고 여전히 내면에는 불같은 건 있었던 사람이죠. 불같았던 탐구자적 모습이나 혹은 진지함. 그리고 내가 지금 같이 있는 어떤 상대방 인간에게 굉장히 깊게 이입하고 들어가는 뭐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아는 고후하고 일단 결은 비슷해요. 그건 있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초밥왕의 쇼타나 파이팅의 일보하고도 비슷하죠. 더 파이팅의 일보. 바다 이제 진지하고 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심 잡기와 하체가 튼튼했다. 원래부터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예, 늘 맞고 살았으나 이미 하체는 훌륭했고 중심 그 기동기는 있었던 거죠. 그렇죠. 쇼타 같은 경우도 되게 막 맨날 손 베고 잘 못하지만 내면엔 뭐가 있었다. 뭐 이런 게요. 인의가 있고 그리고 남한테 되게 잘해주려고 하고 의리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그래서 낙방을 먹고 돌아와서 성직자가는 안 되는 걸로 이제 된 거죠. 교단에서 네. 찍히고 저 빨갱이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해서 그 후 종북 논란 그때 사람들이 그 좌파나 읽었다라고 하는 에밀 졸라 책을 무지하게 좋아하고 읽으면서 아버지가 졸라를 읽는 그거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아 그때부터 이제 트러블이 그렇군요. 에밀 졸라 이름부터가 되게 불효막심하잖아요. 그렇죠. 에밀 아 그죠. 뭔가 네가 감히 이런 책을 읽어? 최불암 시리즈. 네가 에밀을 그래서 에밀 졸라 막 그러면서 아버지가 목이 졸리는 기분을 받고 하면서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좀 사이가 좋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그래서 이제 뭘 하고 싶으냐 했더니 그거가 저 생각해봤는데 그림 그릴래요. 아, 여기서. 네. 나이가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때였을까요? 20대 후반이었던 거 30대 초반? 갑자기 헷갈립니다. 예. 일단 여기서부터가 약간 서른 안팎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자, 갑자기 죄송한데 예. 고흐 그 생몰 연도가 어떻게 되죠? 대충 몇 살쯤에 죽었죠? 고흐가?
그러니까 30대 엄청 열심히 그리고 죽지 않나요? 서른 후반에 마흔이 되지 못했죠. 네. 마흔이 안 됐었나? 네. 그러면은 20대 후반에 이제 그림을 그렇죠. 그린 걸로 결정을 하고 가야 되겠죠? 네, 플러스상으로는 맞네요. 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엄청 화가 나고 때려 부셨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네네. 목사님이 점잖은 분이 그러진 않고 잘 생각했다. 응? 마침 어머니 쪽 친척 중에 되게 잘 나가는 화가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배우도록 해라. 해가지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요? 반대 안 했어요? 반대 안 하고. 그러니까 좋아는 안 했겠죠. 좋아는 안 하는데 그것조차 도와줍니다. 집에서. 에밀 졸라만 안 읽으면 된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뭐라도 하겠다고 하면은 방황하다가 뭐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도와주자 해가지고 친척 중에 또 화가도 그러니까 집안이 도와주는 집안이에요. 친척 중에 화가도 있어요 이미. 그렇네. 네. 기본적으로 그렇네요. 은수저 네. 이상이네. 그리고 고가 이제 그 그래서 하고 싶었던 게 농민이나 노동자를 그리는 그런 화가가 되겠다. 아, 그거는 뭔가 연결성이 있네요. 네, 탐방촌에서 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했으니까. 거기서 스케치 같은 것도 이제 하고. 그래서 서민의 그래서, 삶에 대해 관심이 많았겠네요. 네, 그런 거를 그려서 이제 나중에 뭐 밀레나 네네. 아니면은 도레라고 이제 판화가가 있거든요. 네네. 그 사람처럼 그런 그림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그랬었어요. 아, 나중까지도. 재밌네요. 그 20대 때 가장 감수성이 있을 때 예. 만약에 어디 뭐 물랑루즈 이런 데서 맨날 술 먹고 노고 캐바레 가고 뭐 이런 사람이었으면 나중에 네. 막 무희들 그리고 르노르 같이. 네. 근데 이분은 탄광촌에서 빈민가를 보고 네네. 그 20대 때 그래서 결국 그림 쪽이 이 서민 평민 이런 느낌. 그러니까 교단에 남아 있기에는 지나치게 현실적이지가 않았던 거죠. 네. 완전히 그 성서에 이상주의자? 네, 성서에 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다 내주라고 돼 있던데 뭐 뺨 맞으면은 다른 죽밤 주고 뭐 옷 벗어줘라고 그랬던데 나 그렇게 했는데 쫓겨나네 막 이제 약간 그런 약간 거기서 상처를 받았군요. 약간 좀 호구 스타일이기도 하고 네네. 나중에 가서 봐도 이제 그 고갱한테 다 털리죠. 그래서 네. 아 그래요? 그래서 궁금하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집에서 그림 그리겠다 그랬는데 의외로 반대도 안 하고 도와주겠다. 친척 중에 모베라는 화가가 있는데 네네. 그 화가한테 가서 그림을 배우도록 해라 해가지고 그 집으로 보내줍니다. 실제로 일보의 어머니는 복싱을 하겠다고 했을 때 잘 보내주죠. 예. 네가 맞으니 마음은 아프지만 아빠같이 강해져서 오렴. 그리고 그 쇼타도 쪼레빌 때 예. 막 이것저것 시도하고 도전하고 뭐 하는데 그 위에 있는 무서운 선배들이 겉으로는 칭칭거리면서 도와줘요 또. 은근 이런 주변에 조력 캐릭터들이 있죠. 그런데 네. 여기서 결정적으로 조력 캐릭터들하고 사이가 틉니다. 어떻게요? 일단 가서 그림 공부를 하는데 네네. 일단 그러니까 또 미술 학교를 갈 준비를 하면서 그림 공부를 하는데 그 잘 안 맞아요. 나이 들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눈은 이미 충분히 높은 사람이고 아 이미 많이 봤지. 네. 그리고 뭐 그거는 그렇게 강조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눈을 높은 사람이라는 건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에 고은은 갑자기 그림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너무 강조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네, 맞아 네. 천재성을 너무도 부각시키고 싶어하죠. 그렇죠. 하지만 사실 이미 많이 봤다 그림은. 그런데 이제 갔더니 모베 그 사람이 이제 또 거기서 그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들 생활인들의 모습 그런 걸 되게 잘 그리던 사람이거든요. 일상툰. 그 일상툰일 수도 있고 그 잔잔한 네네네. 거 말고 아무튼 뭐 좀 일상툰 작가 풍속화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뭐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 네. 그 밀레 느낌 서민들 네네네 서민적인 그쵸 그쵸 막 만종 뭐 이런 그치 네. 어디 막 이렇게 스튜디오 사진 같은 종류의 그림이 아니라 실제 네. 사람들 스트리트 패션처럼 이렇게 찍고 하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그죠 이제 그거 이제 그 그런 강인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그린 거 좋아하는데 네. 그걸 이제 하러 배울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걸 하려면 일단 인체 몇살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석고상 그리게 시킨 거죠. 야 입시 미술이에요? 야 고부 입시 미술계 들어오다. 정말 탈락하기 딱 좋은. 정말. 근데 20대 후반에 이거 합니까? 그렇죠. 서른 다 됐는데. 그러니까. 서른 다 됐고 볼 거 다 봤고 뭐 탄광촌 가가지고 거기 탄광 업주들하고도 싸우고 그러던 사람들 이거 하겠어요? 안 갑자기 막 아그리빠 그려. 이러면 싫은 거지. 싫은 거죠. 그러면서 다시. 다시. 그리고 문제가 하나가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강조하는 지점인데 그 다른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지점 아니고 제가 독자 입장에서 눈에 띄는 지점인데 그가 그 인체 묘사가 나중까지 그렇게 잘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초상화는 많이 그리잖아요. 네네. 근데 다리까지 그린 게 많이 없어요. 그림은. 그렇네요. 아~ 역시 상반신에서 다 그치네요. 네. 자신이 없었구나. 상반신을 그릴 때도 그 옷을 입은 맞아요, 걸 그리지. 맞아요.
옷을 별로 안 입었거나 하반신에 동작이 자유로운 건 별로 안 그리고 그러네요. 농부들도 조그맣게 그리고 친구로 치면 이제 대갈치기 대생이 안 되니까 대갈치기 자꾸 하는 거야. 저도 그래서 두루마기 그리잖아요. 아, 여기서 자기 고백이 나오네요. 저는 갑옷으로 이제 방수와 갑옷으로. 오, 네네네네. 그래서 그 그림 중에 이제 가끔 그 누워서 자고 있는 낮잠 자는 농부 그림 아, 그런 네네. 거 보면은 그거 밀레 거 보고 그린 거예요. 아, 아 그래요? 지금 그죠? 그렇네,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 파쿠리까지 하다니. 야, 이거 진짜 너무 의외인데 고요. 그러니까 밀레 보고 그린 게 공부하려고. 아, 네네. 그랬겠죠. 네. 그럼 파쿠리 아니 습작이지 습작.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때 인체 대생을 안 해서 그렇다. 아, 내공을 무시했구나. 얼굴은 잘 그리죠. 나중에도 얼굴은 잘 그리는데 인체 대생이 아이고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이게 고등학교 말한 동안에 가면 얼굴은 다 얼굴을 엄청 잘 그려요. 근데 몸은 다 이상해. 네. 그러니까 자기도 얼굴도 잘 그리고 사람의 어떤 숨어있는 뭔가를 찾아내는 그런 재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까지 태호나 다른 사람들하고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은 인체 그리는 거에 대한 콤플렉스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이 기술을 내가 보강해야 되라는 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요. 아~ 네. 재밌다. 콤플렉스는 아니고 이 사람은 뭔가 자기가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나중에 고갱하고 같이 살게 된 이유도 되는데. 아, 야, 저 고갱은 예고편이죠, 이거. 마스터 샷을 잘 그린다. 전신이 나오는 그림을 잘 그리더라. 좋다. 가서 좀 빨아먹어보자. 고갱이 우연. 고갱이 뭘로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뭘 잘했냐면은 안 보고 그린 걸 했어요. 오, 오~ 당시 화가들 중에서는 그러게요. 좀 드문 일이죠. 네. 근데 안 보고 그린다고 잘 그린 건 아닌데 아무튼 뭐 그런. 그렇죠, 뭐 그건 그렇지. 예, 그래서 아무튼 고우가 이제 야 오늘 거장 존나 깐다. 어 진짜요. 역시 시대의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해도 되나요? 나중에 막 항의 받는 거 아니에요? 아 고우가 항의할 일 없으니까. 네덜란드어로 그렇죠. 방송을 안 하니까요. 고우랑 잘 상의했습니다. 아니 진짜 근데 고우는 인생 자체가 그런 불우한 그런 거 다 빼고 봐도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고. 네네네. 예. 자 일단 그렇게 일단 수습을 하고 일단 예. 고흐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예. 명확했고 그리고 예. 입시형 그런 미술 도제식 학습 요거 좀 안 맞았다.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무배 아저씨는 자기 석구성부터 했으니까 당연히 하라고 했는데 진짜 아우씨 못하겠는데 이제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게 다 틀어집니다. 네. 연애 사건이 난 거죠. 아~ 역시. 네. 그치. 20대 후반에. 그만 때쯤에 그런 문제 네. 하나쯤 있어요. 그리고 연애 그렇죠. 사건을 네. 해가지고 그걸로 잘 그래도 뭐 결혼하고 잘 이어졌으면 괜찮을 텐데 그 이른바 거리의 여성으로 불리는 사람하고 시엔이라는 여성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시엔. 그 거리의 여성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 뭐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도록 아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낳은 애 봐주고 집에서 자기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아 실제로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시엔이라는 여성이 당시에 매춘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라는 예.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집에서 이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너무 싫어했고 목사 집안이니까 그렇죠. 시엔을 모델로 그리고 근데 고은은 이제 자기는 그거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서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치. 그런 사람 잘해주라 그랬는데 네. 다 이 신의 자손들이다. 아버지 네. 목사면서 왜 편견처럼.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려 그러고 예, 이런 식으로 대입을 그러니까 약간 했군요. 또 그러니까 호구도 잡히기 때문에 시에는 이제 고아한테 애 맡겨놓고 또 일하라. 아~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공감력이 있고 착한 선량함은 있었군요. 고우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데서 진지했다라고 어른들이 보기엔 그랬겠죠. 아, 본인은 항상 어디에나 진지했다. 약지 못하다. 그렇죠. 이런 평가를 받았겠네요. 현실 감각 없네. 뭐 이런 이상주의자 같은 이런 식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베 그러니까 그 그림 선생이 보기에는 얼마나 환장을 해요. 친척 아들이라고 해서 늦은 나이에 받아줬는데 네. 저희가 책임져 주고 키워주기로 했는데 석고상은 안 그리고 나와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연애를 해야 되는데 그 집안 남자 어른들 보기에는 여자 텄다. 쪽에서 네. 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안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여러 가지 말들을 했겠죠.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또 우리 고 아저씨가 또 얼마나 또 빡쳤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 불 같은 분이 네. 이 그 소시민적인 뭐에 젖어가지고 왜 진짜 착한 걸 영혼의 뭐를 붙이지 못하는가 이제 뭐 그거부터 해서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림 공부가 되건 안 되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뭐 또 연애도 제대로 안 되고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그렇겠네요. 요 사건, 이 연애 사건이 고흐의 인생의 중요한 타이밍인가요? 뭐 근데 그거 아니었어도 그렇게 잘 됐을 것 같진 않아요. 모베한테 배워서. 아 모베한테 배워서. 네, 왜 그러냐면 석고상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화실이 별로였다. 화실이 별로였다기보다 본인이 그러니까 숙이고 들어가서 석고상을 하는 성격이면 좋은데 그런 성격이었으면 진작에 목사가 됐겠죠. 하긴 뭐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자. 좋습니다. 현재 시간 40분까지 이제 고흐의
초반부 인싸에서 화가 지망생까지를 예. 했고요. 여기서 이제 시엔이라는 여성과의 불행으로 가득한 어떤 연애사 예.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궁금해지네요 또. 아 그래서 그때 남은 여기서 지금 광고 듣고 갈까요? 무슨 광고를 하시나요? 저스틴 광고를 듣고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틴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틴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틴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틴 웹툰 웹소설은 저스틴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틴 네 저스틴 광고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스틴 가서 많이 보시고 재밌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고은은 그때에도 진짜 열심히 좋은 화가가 되겠다는 열망은 너무나 뚜렷했고 그래서 네. 시엔을 소재로 소재가 아니라 모델로 해서 진짜 좋은 그림을 하나 그리기도 합니다 네. 여전히 확실하게 느껴지는 건 성공 네. 세속적인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느낌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본질이 뭘까 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진지 캐릭터 요거는 확실히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네요 네. 여기서 막 화단과 연결하고 막 유행 따라가고 막 이런 느낌 확실히 안 들긴 안 들어요 화가로서도 그걸 나중에 이제 태호가 해주는 거죠 아하. 태호는 네. 이때 아,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시엔을 소재라고 슬픔이라는 이제 주제의 그림을 한 대생을 하나 남기는데 태호가 쭈그리고 시엔이 쭈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파묻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의 누드 옆모습 네. 대생을 그립니다. 그리고 위에 영어로 sorrow라고 써요. sorrow. 그러니까 영어로 쓴 거는 뭐 이유가 뭐다 뭐 그런 얘기가 잔뜩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 하나가 그때의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아, 네. 그 sorrow라는 그림 보고 싶네요. 예, 그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는데 고흐의 슬픔이란 그림으로 찾아보시면 예, sorrow로 찾으시면 나오고요. 근데 이제 그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미안하지만 인체 묘사가 좀 해부학적으로 잘 안 맞아요. 기본기가 없었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는 티가 확 나는 거죠. 석고상을 안 그런데 그려서. 그런데 선 하나하나에 진짜 노력을 아.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그린 티가 또 확 나는 거죠. 이 그림이군요. 오, 잘 그렸는데요. 근데 인체 비례가 안 맞죠. 그러니까 뭔가 그 스타일로 감춘 그쵸? 틀린 비례 이런 건 있네요. 그러니까 그 너무너무 그림 공부가 하고 싶고 진지한데 그 연습장에 그렸는데 비례는 안 맞고 그래서 해부학을 권했더니 해부학은 공부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런 캐릭터였던 네. 거죠. 하지만 뭐 겁나 비싸겠지. 지금은 엄청 비싸죠. 그렇겠지. 그 모베 아저씨가 그러니까 보면서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자기가 보기에 얘는 열정도 있고 이런 그림 그리는 거 보면은 뭐 좀 감각은 있는 애인데 네, 재능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스타일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저것도 저 발 저렇게 납작하게 안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좀 맞춰서 그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하반지 좀 더 크게 그리면 얼마나 좋아 그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군요 우측 하단에 영어로 써있네요 주소로 네. 모베 입장에서는 답답했겠다 뭐 모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답답했겠죠 네. 그래가지고 고은은 모베하고 인연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래저래 시엔하고의 연애도 끝나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는 거죠 이제. 그렇지. 계속 도와주고 있는데 이놈 새끼는 네. 나가 헛짓한다 뭐 이렇게.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아니냐. 아.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에밀 둘라 읽고 있냐 이 자식이. 아.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너 딱해. 솔직히 말해.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지. 특히나 그렇지. 런던 가서 겉멋 들어왔지 막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고우가 그런 얘기 듣긴 또 싫잖아요. 그렇죠. 자기 진지한데. 그래가지고 맨날 캔버스 들고 동네로 나갑니다. 동네에서 또 열심히 그려요. 근데 그림 공부를 딱히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그리는데 그림이 또 그냥 그렇습니다. 다. 하긴 이거 인체 안 파고 계속 그리면 예. 점점 좋아지진 않아요. 그렇죠. 네. 어느 시점에서는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또 이때는 아직 화폭이 되게 어두운 색깔이고 유화물감을 잘 못 다루더라서 다 갈색이고 침침하고 탁해요. 색깔도. 고필 두꺼운 필치에 탁한 그림이면 진짜 이제 보면 답답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대중적으로 인기 있을 그림 이런 느낌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중적으로 인기도 그렇고 부모님이 보기에 속상한 그림. 그래, 결정적으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또 싸웁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다가 농민화가를 꿈꾸었어요. 그래서 이때 농민화가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농민들의 모습을 담아내겠다. 이미 사회의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겪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네. 막장 생활을 하는 광부. 그러니까 여기서 막장이라는 거는 탄광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막장이라는 그렇죠. 말이.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 힘들게 살고 있는 광부들.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막장이 탄광에서 그 광부들이 예. 얘기하는 건라는 건 들었거든요.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막장이 그 탄광을 막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래쪽. 갱도 예, 가장. 갱도의 가장 아래쪽. 갱도 끝판왕. 아. 막장까지 왔다. 그 말은 이제 진짜 깊이 바닥까지. 들어갔다. 바닥까지 왔다. 네, 네, 네. 이제 근데 지금은 그나마 좀 많이 잘해준다고 해도 아직도 힘드시지만 옛날에 얼마나 이 사람들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중에 벌리고. 그러니까 졸라하고 성향도 비슷한 게 졸라가 나중에 제르미난이라고 탄광 노동자들 파업 가지고 소설 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어빙스톤 같은 전기 소설 작가는 졸라하고 빈센트가 교차하는 지점을 이제 소설로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뭐 둘이 알았을지는 뭐 잘 알 수 없는 일이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방구가 노동자 탄광 노동자도 겪었고 그다음에 그 성매매에서 착취받는 여성도 겪었고. 네, 그렇죠. 시엔.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바깥에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다. 이 사람들 되게 좋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진실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막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농민도 그리고 그러면서 인침을선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의 영혼을 그려야 돼. 이제 그런 쪽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거고. 표현력이 좋아지겠군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안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빠 네. 계속 안 좋아요. 한동안은. 아빠나 뭐 어른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잖아요. 예술감 납셨네 뭐 이런 거잖아요. 예술감 납셨네도 있고 사실은 아버지도 뭐 나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진실을 그리고 싶으면 네가 인체 대생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속고 대생을 하면 될 거 아니냐 마음이 있었겠죠. 딱 안 한 거죠. 안 하고 버틴 거죠. 하고 버티면서 캔버스 들고 돌아다니고 맨날 아빠하고 싸우다가 아버지하고 또 한참 싸우고 나갔다가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죽어 있어요. 아이고. 갑자기 급전기입니다. 심장병. 네. 아이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더 우울하겠죠. 내가 아버지를 죽였어 하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아마. 아버지 속만 쓰기다가 속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모습 못 보여드렸구나. 네, 그런 자책은 했겠네요. 사실은 아버지도 못해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해줬네요 보니까. 네. 다 해줬네. 다 해줬어요. 해주실 만큼. 다 해줄 만큼 다 해주고 잔소리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이제 일을 가르긴 했겠죠. 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이군요. 다 해주고 겁나 힘들게 굴었어. 쌤쌤. 아무튼 그래서 아, 좀 고우가 젊은 나이에 네. 부친을 잃었다. 그래서 저는 만화를 시작하게 되면 이 장면에서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아침에 싸우고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 죽어 있는 거. 아이고. 네. 되게 철렁한 거. 인상적인 순간이네요. 네. 임팩트가 있는 네. 순간이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화가로서의 경력만 쭉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네요. 이전 얘기 잠깐 빼고. 그러니까 이전의 얘기가 너무 강조가 되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배가반드였다라는 식의 강조가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도 다 일관된 흐름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어떻게 김태권 작가님 보시기에 그 일관된 흐름의 핵심은 뭘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관된 흐름의 핵심은 무지하게 진지한 사람이고 그리고 싶은 게 분명히 있어요. 네. 아하, 민중적인 어떤 것. 그러니까 그 민중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고 사실은 기독교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네. 카라바초라는 화가가 옛날에 그 성인들 얼굴을 그릴 때 네네. 못 사는 사람들 얼굴을 가려다가 아, 그렇죠. 네. 네. 카라바초의 성화들이 왔다 그렇지 그랬지. 심지어 성모 마리아 죽은 거 그릴 때 물에 빠져 죽은 여성 시신을 네. 갖다 놓고 그렸다는 얘기가 있을 맞아요, 정도인데 맞아요. 이제 그 그래가지고 다 옷도 터지고 손톱 밑에 떼끼어 있고 막 주름 바글바글 져 있는 사람들 얼굴로 성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는 오히려 좋아했다 그래요. 성직자들이 와, 충격을 받으면서 이런 게 사실은 성서의 정신이자라는 얘기를 네네.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했다라고 하는데 고기를 먹으면서 네. 근데 이제 약간 고우가 좋아했던 것도 그런 쪽은 아니 그런 쪽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카라바초를 네.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고우가 약간 인간에 대한 연민이 넘치는 캐릭터였던 그쵸? 것 같기도 그래서 하고 그래서 나중에 네. 고우가 렘브란트 그림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렘브란트 얘기는 좀 이따가 네, 네. 좀 이따가 하고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그리고 싶은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그거를 농민 그림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네네. 근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스스로 자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쭈글쭈글 앉아 쭈글쭈글 해 있는데 그때 이제 장례식에 태호가 와가지고 네네. 또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연구자들이 아마 이때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가 고흐에게 지금까지 그리던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그려봐라 라고 권하기 시작한 게 새로운 걸 익혀봐라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인체대생 답안 나오는 인체대생 가지고 어두운 색깔로 해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형이 잘할 수 있는 걸 더 해봐 이건가요? 네.
너 인체 할 거 아니면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애쓰지 그치, 말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어쨌든 나중에 보면 인체를 못 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네네네. 이제 그러니까 그 해부학적으로 파거나 그런 쪽 하지 말고 어차피 할 생각도 별로 없어 보이지만 아 그거가 이제 해부학적으로 나중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해골 그리고 그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네. 어 습작이 있군요 그런 게 또. 네. 네. 근데 이제 좀 이상해요 그것도. 그 권한 게 아마 지금 사람들 추정으로는 색채를 권했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 그때 그... 이제 바뀌게 되는. 네. 네. 너의 무기는 대생보단 색이다. 해봐라. 왜냐하면은 색이 지금 현대 미술에서 그 당시의 현대 미술에서 이게 지금 핫하다, 핫하다. 힙하다. 그렇죠. 왜 그걸 알고 있냐면은 미술 현대 미술의 중심이었던 파리 지점장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수많은 작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옆에서 봤을 것이고 가만히 보아하니 지금은 정교한 인상주의가 제일 뜰 때였기 그치. 때문에 정교한 인체 묘사보다는 색을 다루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요새 잘 나가는 웹툰 색상표. 그치 그치 그거네요 뭐야 되게 고급 정보네요. 그러니까요. 내부 고급 정보네. 예. 색채 이론에 대한 책을 주고 갔다라고. 아~ 그러니까 줬는지 권했는지 아무튼 뭐 슈브렐이라는 사람의 색채 이론 책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갔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네네네. 뭐 그것도 워낙 그림에 대해 진지했기 때문에 관심은 있었겠지만 한 번 더 부추겨주면 이제 그렇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플러쌍으로 쿨투 어드벤처. 네. 아, 모험으로의 소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12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 네. 그렇죠. 모험의 소명. 근데 아무튼 이때는 대충 흘려 듣고 그래도 아직 나는 농민화가에 대한 그걸 못 버렸어 해 가지고 네덜란드에 좀 더 남아서 농민화가로 어떻게 좀 더 해 보려고. 소명의 거부. 그렇죠. 소명의 거부하고 애를 씁니다. 네. 애를 쓰는데 결국 쫓겨나요. 아, 그 간계로 뻥 차이는군요. 그렇죠. 모험을 떠나군요. 농촌에서 쫓겨나요. 아. 또 이 사람이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거기. 왜 농촌에서 또 뭘 했길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추정이 있는데, 네네. 이제 그 연문설이 나가지고, 아이고 또 네. 실제로 연애를 안 했는데 연문설이 났다라는 얘기도 있고, 억울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보수적인 농촌 분들이 보기에 목사님 아들이 딱히 직업도 없이 와가지고 맨날 그림 그린다고 하고 젊은 여성들 남자들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 앉혀놓고 모델하라고 그러고 수상한 거죠. 아, 헛바람 는다 뭐 이런 것도 네. 있을 거고. 그리고 옛날에 빨갱이였던 얘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로. 엘졸라를 읽었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욕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돼서 농민화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어디 가서 자기가 뛰어들어서 뭘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배척이 됩니다. 그 타고났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 가족의 여러 가지 맥락상 인싸였던 네. 사람인데 네. 그 가족이랑 울타리에서 벗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사람이 아싸가 되네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인싸라서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은 고우가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은 아싸를 인싸 사회에 소개하려는 거였어요. 아. 사회에 아싸로 몰려나 있는 그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큐처럼 인싸 사회에다가 얘기를 하려는 줄을 내보내려고 그쵸? 그걸 하려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거죠? 인싸에서는 아. 그게 불편해 보일 수도 있고 그 인싸에서는 불편하고 네. 네. 아싸가 보기에는 또는 귀한 집 두루님이 여기 와서 뭔 지랄이냐. 그러니까 나 우리에 대해서 공감하지도 못할 거면서 예. 라고 하면서 배척을 당했을 수도 있겠네요. 끼어있군요. 그 사이에 그러네요. 중간에. 예, 경계에 있었네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진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계에 있어도 나를 배척해도 난 할 거야 라는 마인드가 없지 않았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 그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인싸였다가 가족을 떠나면서 아싸가 됐다기보다 인싸인데 아싸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인싸하고도 네. 서먹해지고 아싸에선 당연히 너 인싸인데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아, 네. 어정쩡하게 돼버리네. 위장 취업하는 거냐? 경계의 선 남자군요. 그렇죠. 고흐. 네, 이렇게 농촌에서도 떠나가서 쫓겨났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중요한 작품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농촌을 떠나기 직전에 남긴 감자를 먹는 사람들. 그게 그때예요? 네. 근데 감자를 먹는 사람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흐 그림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나죠. 네. 네. 왜 그러냐면 색채에 눈을 뜨기 전이라 그렇습니다. 아 그렇네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작품들과 네. 달라서 느낌이. 네 맞아요. 그리고 저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쵸 그쵸. 그쵸. 예.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사람들이 인지면서 좀 이상하죠. 그쵸. 지뢰가 맞지 않아요. 네. 지금 아. 찾아보고 있습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 그치.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작품이 정물화라고 얘기가 되는데 정물화 책에는
커다란 성서책하고 에밀 졸라의 소설책이 같이 놓여 있습니다. 본인에게 굉장히 아버지와 자기에 대한 회고라고 주장하죠. 아~, 아 성서는 아버지고 에밀 졸라는 자신이군요.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둘 다. 그렇죠. 호가 목사 전도사를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받았으니까. 영향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캐릭터를 드러내주는 거기도 하고 아무튼 감자에 먹는 사람들까지 하고 떠나게 됩니다. 네. 더는 뭐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액트 1이 끝나는 거죠. 아, 여기서 이제 2장으로 가는군요. 네. 원래 원했던 시골이라는 농촌이라는 곳에서 자기 의도와 무관하게 2장으로 쫓겨나는. 그 쫓겨나는 과정에 대해서도 뭐 소문에 대해 억울한 얘기 있고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마을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고호가 아빠더라 그런 소문이 났는데 원래는 아빠가 아니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원래 그 시골에서 하숙집 붙여줬던 신부님이 나가라 그랬다. 아, 너 자꾸 뭐 이렇게 헛소문 돌게 할 거면 나가 이 새끼야. 헛소문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안 했으니까 있고. 나가라고 했을 수도 있죠. 아무튼 헛소문이라고 생각을 해도 나가라고 했을 수도 있고 뭐 후자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성직자의 위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와서 고호가 그렇게 됐겠죠. 그 마을은 나름대로 잘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쵸? 저 이렇게 이상하게 이방에서 온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를 자꾸 흐트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거기에 있던 농민들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요건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다. 요건 홍란진 선생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던 영웅의 기본상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재밌다. 그러니까 사실 인싸에 있는데 아싸로 가서 거기서 뭔가 영혼의 진리를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게 영웅의 여정의 느낌이 네네네. 있죠. 사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액트 1이 끝났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액트 1이 끝나고 이제 그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성서에 대한 그림 그런 거를 봤을 때에는 색채 이론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라이맥스 고후의 절정기의 그림들이라 할 수 있는 그 색채. 흔히 만화로 치면 일보에게는 댐프시 롤. 그렇죠. 그리고 쇼타에게는 황금 다랑어 뭐 이런 식으로 끝판왕 아이템이나 필살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처음 등장한 게 여기군요. 아직 이때 고흐는 색채라는 필살기 전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었다. 네. 그리고 동생이 이제 태호가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주고 색채에 대해 더 궁금하면 파리로 와라. 아~ 그러고 떠난 거죠. 그렇게 2장은 파리군요. 예, 재밌다. 그렇게 해서 2장은 파리가 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난번 유나바모 때에는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캐릭터에 대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동기가 될 만한 욕망 혹은 두려움, 집착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쪽의 앵글에서 유나바머를 말했다면 김태곤 작가님께서 캐릭터를 다루는 방법은 플롯적인 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우리 기존의 궁극의 플롯에서 소개해드렸던 12단계라거나 3장 구조 등등의 것들을 가지고 고후의 일대기를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재밌네요. 야,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게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작가님들마다 캐릭터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관찰하는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참고삼아 다 따라가시면 자신만의 방법을 또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소년 만화의 주인공의 플롯을 따라갔을 때 그거를 소년 만화의 주인공 같은 모습으로 다시 조명을 해보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우울한 고독하고 우울한 미술가 사회성 없는 미술가라는 거를 좀 깨보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쪽 플롯을 차용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액트2를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에 가서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즈 파리... 행성 나와야죠. 근데 파리에 가면은 당연히 바에 가겠죠. 아 그렇구나. 그렇네요. 파리니까. 네네. 그래서 미술사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상주의하고 신인상주의하고 다릅니다.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포스트 인상주의라고 그러죠. 신인상주의가. 근데 그 이전에 인상주의자들은 인싸로 잘 살았고 되게 사회적으로 나중에 가면 성공하고 그러는데 신인사주의자들은 되게 우울합니다 인생이. 네. 예, 그 한 세대 아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신인상주의 그룹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아 이쯤에서 잠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유나바모 때와 마찬가지로 분량 조절 실패가 아니라 워낙 그 충실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편에 나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고흐 그에 대한 새로운 조명 파트 1 여기까지가 이제 액트 1이었고요. 다음 궁극의 캐릭터 시간에 이어서 파트 2 파리로 옮겨간 반고흐에 대해서 김태건 작가님이
파트 2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살기를 얻어오게 됩니다. 예. 아, 파트 2에서는 예. 아, 매우 기대가 되는군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인사를 드리고 바로 여러분들은 다음 편에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보라 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원 웹툰스쿨의 궁극의 캐릭터, 오늘은 김태권 작가님께서 메인 이벤터이신 빈센트 반 고흐 편 파트 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